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경북도청의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 대응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한 입장은 아니고 경북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청도군을 방문했었는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공직자 여러분들 또 의료진 정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은 울릉도와 울진군을 제외하고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과 국민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노고 덕분에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만, 우리 경북도는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취약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천군이나 칠곡군의 그 장애인 시설, 또 청성군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집단 감염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코로나는 빨리 찾아내서 신속하게 치료를 하면 치명률은 낮은 그런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느냐가 코로나19 극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경북도는 참으로 열심히 잘 해주시고 계셔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회에서 코로나 3법도 통과가 되었고 또 추경도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도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정부와 경북도가 잘 소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운 때는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중앙, 지방 따지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꼭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피크를 지나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재님, 우리 경북도청을 방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로 모셔야 되는데 이런 일로 모셔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우선에 코로나19가 경북의 확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낳고 있고 본인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2월 19일 날 첫 확진자가 3명이 나왔었는데 그게 대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위에 갑자기 많은 인원이 생겨서 현재 389명이 아침까지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50명은 병원에 입원됐고, 어제 밤에 발생한 분은 오늘 지금도 이송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모두 병원에 입원 조치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확진되고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도에서 조치한 것은 확진자들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3개 의료원을 먼저 모두 환자를 다른 데로 이송하고 그래서 적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모든 병상이 확보돼서 811 병상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지시해서 상주의 적십자 병원과 인주 적십자 병원도 오늘 내일 중에는 다 완료해서 내일은 상주에 한 200여 명, 정주 199명입니다. 병상과 3월 1일날은 영주에 또 99병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병상을 확보했는데 우리 도원에서 발생한 한 확진자는 3개 의료원을 입원 치료를 하고 대구의 환자들은 상주와 영주에 그렇게 조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들이 병원 운영하면서 우선에 약품이라든지 음악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한 것을 영상회의나 직접적인 이런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서 거의 빠짐없이 다 지원을 해준 데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저들이 다 하고 저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조치는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낭병원인데 이거는 환자들이 103명이 발생을 해서 그날 한 명이 돌아가시고 102명이 있다가 지금 8명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중앙으로 다른 곳으로 이원 조치를 해준다 해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코어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조건을 모든 시설이 분리해서 참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큰 결정을 해줄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날 대통령께도 인상이 할 때 지역에서 치료하는 것에 중앙에서 한쪽 교육을 하도록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생 추이를 보면은 대남병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 양반에서 114명이 있고 나머지는 신천지 가정이고 또 우리 지역 특수한 경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반동동을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39명이 다녀와서 29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19명을 집단 격리 조치를 조치합니다. 또 노예에서 다녀온 영천 경주 지역을 거기도 21명을 31명입니다. 경주에 20명, 영천에 16명을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저들도 노력했지만 교계에서 협조를 해주신 데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저들이 받은 신천지 명단이 당초에는 5,204명쯤 되었는데 시군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는 247명 명단을 받았는데 87명이 플러스 되었다. 그래서 신자가 더 늘어날 것을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찰을 가동. 그래서 오늘부터 각 시군에서 전원에 대해서 검찰을 해서 이분들만 완전하다면 이제 점차 숨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신도와 이분들이 만난 접촉자 여기 차단하는데 매우 힘을 쓰고 그 중에서 우리 546개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노인들, 노약시설 이런 게 546개 있는데 여기에 신천지 교인들이 종업으로 있거나 또 신천지 가족이 종업으로 있는 사람을 그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천지 신도가 77명 있는 것을 일단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가족들도 지금 찾고 있고 또 혹시나 이 시설에서 확진이 한 사람 되면은 우리 칠곡에서 미랄 시설에 한 명이 신천지 아들이 그 들어가서 본인은 음성을 나는 그 있는 친구들이 뭔가 23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생활시설에 대해서 증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가 있는지 여기서 차단할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는 확진자 치료에 제일 우선 목적을 두고 두 번째는 확산 방지입니다.
확산 방지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 도에서 경제 문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서 피해받는 회복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 대책과 조류 대책과 경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한다는데, 추경을 이미지 피해 사례가 잘 받는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총리님 것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